밀삭은 통밀보다 식이섬유가 약 3배 이상. 메밀삭은 메밀의 대표 성분 루틴이 약 21배. 브로콜리 삭에는 브로콜리보다 항암 물질이 약 20배가 더 많다는 사실. 새싹 채소의 경우에 자신이 성장하기 위해서 다 자란 채소에 비해서 영양소를 상당히 많이 농축시키고 있는데요. 특히 비타민이나 무기질의 경우에 다 성장한 채소에 비해서 10배 내지 20배 정도 많이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크기는 작지만 영양이 풍부하고 새싹의 종류별로 효능이 다르다 보니 골라 먹는 재미도 있다는데요. 그 맛은 어떨까요? 달고 맛있어요. 그 중에서도 밀삭은 해독작용이 뛰어나 해독주스로 인기가 높은데요. 맞아요. 들어봤어요. 명품 몸매로 유명한 할리우드 스타 미란다 커의 몸매 비결로 알려져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맞아요. 미란다 커 이분이. 이곳에도 새싹 채소로 몸매 관리 중인 분이 있다는데요. 여기 새싹 채소로 몸매 관리하신 분이 있다고 하시는데 어디 계신가요? 네, 저쪽 안쪽에 계십니다. 저 이분인데 깜짝 놀랐네요. 드디어 찾았습니다. 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운동과 새싹 채소로 다이어트에 성공한 여리 씨. 3개월 동안 13kg가 빠졌어요. 이야. 뭐 3개월 만에 13kg이요? 결혼 후 체중이 증가하면서 사진 찍기조차 꺼려했다는 여리 씨. 약간 통통하셨네요. 운동과 식이요법을 병행하면서 3개월 만에 확 달라진 몸매를 갖게 됐다는데요. 이때 도움을 받은 것이 있으니 그 비결은 바로 이거예요. 집에서 저렇게 키우시는구나. 이거는 밀삭인데 집에서 직접 키우고 있고 이걸로 주스를 만들어서 먹고 있어요. 밀삭 주스 만드는 법 간단합니다. 밀삭과 바나나, 키위를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끝인데요. 엄청 쉽네. 밀삭 특유의 쓴맛을 과일 향으로 잡아줘 맛도 좋고 한 끼 식사 대용으로도 손색 없다고 하네요. 밀삭 주스, 과연 다이어트에 정말 도움이 될까요? 밀삭은 100g에 17칼로리 정도 내고 있고요. 항산화제인 폴리페놀이 충분하기 때문에 우리 몸에서 체지방을 분해해서 다이어트에도 효과적입니다. 꾸준한 운동과 함께 밀삭 주스를 마시며 몸매 관리 중이라는데요. 체중 감량의 비결, 여기서 끝이 아니랍니다. 그래요. 운동도...